너하고 똑같이 생겼지? 야, 진짜 많이 닮긴 했네. 도플갱어인가? 닮은 게 아니라 똑같아요. 아니, 닮을 수도 있고 똑같이 생겼을 수도 있지. 그게 뭐 범죄도 아니고. 네가 기억해낸 이름이 이강산이라고 했지? 네. 이 학생 이름이 이강산이야. 이 하늘이 이강산 형이고. 두 사람 다 27년 전에 실종됐어. 27년 전이면 너 태어나기도 전이다. 그리고 네가 발견한 백골 사체에서 이 하늘의 학생증이 발견됐어. 너 대체 누구야? 뭐 하는 겁니까, 지금? 에? 아직 기억도 다못 찾은 애한테 뭐 하는 못 짓이냐고요? 찾은 기억 찾아주려는 거예요. 가족 찾고 싶다고 했잖아. 사람이 왜 그렇게 잔인합니까? 잔인하다고요? 나가요. 할 얘기 있으면 나하고 해요. 우리 형 아니에요. 우리 형 살아있어요. 절대 죽지 않았어요.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해요. 지금 뭐라고 했어? 우리 형 죽지 않았다고요. 백골 사체 우리 형 아니에요. 아니, 잠깐만. 그러니까 지금 네 얘긴 이 하늘이 형이라는 거야? 내가 이강산이에요. 네가 이강산이라고? 네. 이 하늘이 우리 형이에요.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? 27년 전에서 왔어요. 뭐? 1995년에서 왔다고요. 과거에서 왔다는 거야? 네. 초능력자라더니 이젠 과거에서 왔다고? 네. 사실입니다. 강사니까 한 말. 전부 다 사실이에요. 두 사람 다 머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? 멀쩡해요. 교통사고 나던 날 강산이 시공간을 넘어서 미래로 온 겁니다.